써봐. 맞아요. 누가 보는 거야? 저희 세 번째. 이게 스타디아 사람들이 보는 거 웃기네. 누가 참여하는데? 저요. 아, 그래요? 저요. 아니, 여섯 명인가요? 여섯 명. 뭐야? 제 이만이 된다. 어, 그러네? 엄청 늘었는데? 팔로워가 2만이니까. 저 갑자기 웃고 웃으세요. 100명. 아, 들어가. 찍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웃기네. 저희 스터디 진행하는 거 잠깐 라이브로도 좀 보여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 일요일마다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ANT 스터디, 오프라인 스터디고 온라인 버전도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스터디를 조금 더 권장드리면 왜냐면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라이브에서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육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판별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나토미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는 RMT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RMT를 했을 때 어떤 근육들을 풀고 어떤 근육들을 운동시켜야 되는지 그런 짝꿍 관계, 페어 시스템을 조금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 페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근육들을 풀고 이 근육들을 운동시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당 근육들의 근반응을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근육들의 근반응을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우리가 운동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일단 뭐 근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이 근육들이 정상인지 뭐 아닌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기준점을 통해서 어떤 근육들을 봐야 될지, 인체 연결성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그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머슬 테스팅이긴 하지만, 뭐, 머슬 테스팅 굳이 안 하셔도,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기준이 맞고 틀리다, 이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쓰든, 어떤 뭔가 평가를 쓰시든, 항상 내가 그 수업 방향을 잡을 때 그 기준점들을 명확히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그냥 방향점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 RMT가 됐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테크닉이 됐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멋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슬 테스팅을 한번 볼 건데 니은쌤 반응이 다 좋으셔서 성준쌤? 성준쌤? 성준쌤 한번 제대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앉은 상태에서 머슬을 잠깐 볼 건데 평가를 저희가 ROM을 해도 되고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팔페이션도 괜찮고 근데 성윤쌤 봤을 때 제가 이쪽 숄더 쪽이랑 이 부분 좀 살짝 볼게요. 장두를 볼 겁니다. 장두 상태 살짝 이거 완전 상태도 이렇게 해서 평가를 볼 거예요. 어디 볼게요? 시작. 괜찮네요 여기.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두근 괜찮고 제가 삼각근 좀 살짝 볼게요. 삼각근 좀. 네, 앵글 살짝 바꿔서 들어갈 거거든요. 살짝 펴주시고 이 상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밀어볼게요. 어디 볼게요? 시작. 그리고 살짝 떨어져요. 자, 이게 근육이 지금 성우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정면 삼각근에서 살짝 위크니스가 나와요. 그럼 이걸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운동시켜야겠죠. 운동시켜야겠어요. 그러면 운동을 시킬 때 뭐 프론트 레이즈도 좋고 딴 것도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잠시만요. 한번 배를 잡고 갈게요. 이 전면 삼각근의 짝꿍을 찾았어요. RMT 시스템으로 해서 제가 RMT 시스템들은 지금 짝꿍을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전면 삼각근이랑 얘와 관련된 짝꿍을 찾았는데 일단은 제가 딱히 한번 해볼게요. 전면 삼각근 한번 그냥 운동시켜볼 거예요. 어떻게 운동시킬 거냐면 자, 그냥 이 앵글대로 해서 제가 살짝 액티베이션 시켜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쭉 그대로 저 밀어보시죠. 그렇죠. 여기 쓴다는 느낌으로 쭉 올렸다가 이때요. 둘, 쭉 올렸다. 해당 약했던 근육들을 운동시키는 거죠. 셋, 쭉 올렸다. 그렇죠. 넷, 자극하는.
선생님 만나서 힘 빼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다시 잠깐 힘 뺐다가 조금 숙여주고 다시 한번 검사해볼 거예요. 어떻게 시작. 그럼 세게 나와. 자, 그럼 이게 다 됐느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괜찮냐라고 했었을 때 안에 테스트 살짝 아니라고 합니다. 이두근 장기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묶여주고 버텨볼게요. 이두근 장기를 이렇게 활성화시켰습니다. 힘 뺐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면사각을 액티베이시켜 팔꿈치 펴시고 전면사각 검사 한번 해볼 거예요. 버텨볼게요. 시작. 힘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RMT에서는, 아나토미엔테링에서는 이건 설명 못하는 거죠. RMT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면사각근의 약화, 위크니스는 저희가 지금 뭐예요? 이두근 장두의 패시리테이션, 촉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면사각근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아무리 액티베이션 시켜도 다시 이두근이 액티베이션만 되면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럼 혹시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면사각근이 그러면 강화시켜서 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이완시켜야지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스트레칭을 시키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해보자. 이 상태에서 전면 사각근이니까 팔꿈치 핀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팔꿈치 핀 상태로 가볼까요? 이렇게. 좀 느낌 오세요. 삼각근의 느낌 오신 말씀 주세요. 그러면 느낌 오세요. 좀 오시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 10초 정도만 스트레칭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전면사각근에 이제 스트레칭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보자고요. 팔꿈치 펴고 이렇게 느끼신다니 감이 안 좋네요. 오케이. 어때 볼게요. 시작. 지점이 되신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래층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전면사각근은 그러면 아까 운동시켰을 때 세졌으니까 스트레칭 했을 때 약해졌죠. 똑같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운동을 시켜야지만 하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운동시켰죠. 근데 이두근 활성화시켰더니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선이 그런 시야를 바라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RT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이 짝꿍을 이두근과 전면 사각근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RT 시스템은 이두근을 릴리즈 할 거예요. 릴리즈 한다는 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푼다고 해서 릴리즈가 아니라 스트레치도 괜찮아요. 폼롤러로 그냥 스스로 마사지해도 괜찮고 아니면 마사지볼로 이렇게 본인이 이완을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해주셨던 건 정확한 포인트, 정확한 포인트. 그래서 제가 마사지볼을 갖고 성준 선생님한테 그쪽 부분을 릴리즈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마사지 배드 펴놓고 이러는 거는 좀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여기가 여기 포인트 살짝 왔어요. 눌러주기 같아요. 좀 눌렀었을 때 해당 통증이 처음 눌렀을 때 10이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살짝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평가를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지만 제가 뭐 벤치프레스를 시키든 아니면은 뭐 랩을 다운을 시키든 아니면 시티를 로우 시키든 그 상태에서 바로바로 검사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선생님들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깔고 배드 깔고 계속 뭔가 누워서 진행한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이 트레이너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살짝 없습니다. 이게 전이가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치우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드 쓰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트레이너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배드 쓰지 마. 배드 쓰지 않고 앉은 상태도 검사할 수 있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거면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제발 좀 하세요. 공부를. 기승전 공부인데 공부가 이런 테크닉도 좋지만 기초학문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해법을 기시정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시정지도 말고 그냥 근육의 모양과 결 그리고 지나가는 관절만 아셔도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약간 팩폭을 드리자면.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배우기 쉬운 겁니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 그냥 어려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배우기 싫어. 이렇게 잘못 표현하시면 돼요.
멋있어. 라이브 하는 거 지금 화만 내네. 좀 풀렸네요. 이게 푸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30초 안에 금방 좋아지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게 1분, 뭐 2분 넘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1분 미만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는 운동하러 온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원하는 건 운동이지,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좋게 만들고 싶고 또 호전시키고 싶어, 그걸 본인 욕심은 알겠는데 이 사람은 운동하러 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그 니즈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이 사람이 이걸 고쳐야지만 운동할 수 있다는 걸 알긴 알지만 먼저 운동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먹고 삽니다. 결국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매출이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 이상한 게 돈을 생각하면 되게 속물처럼 여기는데, 자본주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매출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생각 속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속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충족시켜주고 내 느낌도 충족시켜주셔야 돼요. 1분 정도만 이렇게 릴리즈 시켜주시고 바로 저희가 평가나 운동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해당 이 부분이 이 전면삼각근의 시그널을 잡고 있어서 전면삼각근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죠? 전면삼각근을 강화시켜줘요. 어떻게 강화시키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있으면, 덤벨 있으면 그냥 프론트 레이즈 시킬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요가 스튜디오여서 딱히 운동할 게 없거든요. 요 엉덩이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주먹을 주시고 이렇게 올릴 건데, 모멘텀 살짝 길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 손끝을 살짝 이런 식으로 전면 상악근의 액티베이션 시키기 이 방향을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 살짝 펴주시고 그래서 살짝 밀면서 여기만 느낌 가시면 돼요. 너무 세게 안 가시면 내려갔다가 그대로 밀어주세요. 둘, 딴 데 힘들어 가시면 말씀해주세요. 셋, 쭉 지그시. 손목 살짝만 이렇게. 넷. 이게 굳이 무거운 덤벨을 안 해도 어떻게만 해도 되냐면, 근손의 방향만 알고 있어도 이거 그냥 개 힘들어요. 근손 방향을 모르고 있고 그냥 삼각근의 기시점지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프론트 레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세 개만 더. 하나, 둘, 오케이, 힘들어. 딴 데 힘들어 가려고 하면 바로 멈추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재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재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이두근 활성화 시켰더니 삼각근 떨어졌죠. 그쵸? 그쵸? 아까는 어떻게 말했어요? 삼각근만 운동시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두근 릴리즈 시켜놓고 삼각근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재평가를 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두근 활성화 시켜보는 거죠. 이두근 한번 다시 활성 무릎 팔꿈치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버텨볼게요. 시작. 이두근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요. 힘 빼놓고 이제 팔꿈치 핀 상태에서 전면 삼각근 활성화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 펴고 버텨볼게요. 시작. 똑같이 세게 나와요. 이 사기 치는 거 아니냐고 보신 분들인데, 사기를 제가 지금 RT 10기 끝났거든요. 제가 2019년도 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사기를 19년도 때까지 4년 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다 했을 거예요. 무슨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고, 스터디 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도 좀 마치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부하시고요. 결국 공부인데, 선생님들이 요새 그 자기 브랜딩이 우선인 건 알아요. 자기 브랜딩이 우선이고, 나의 장점을 표출하고 싶은 건 아는데, 다 전문가래요. 저는 아직도 10년 다 돼가지고 전문가란 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 맞죠. 전문가 맞는데, 공부하시고 전문가라는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브랜딩 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브랜딩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먹고 사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거에 부끄럽지 않게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자기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세요. 기초회복 지금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보고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기초회복 강의를 이제 찍겠습니다. 예, 개그로도 못 찍고 있는데, 찍을 테니까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제가 스터디 좀 진행을 해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